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는 나이트워커의 스펙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원래 끼던 모자는 요렇게 오른쪽 거고요. 이제 왼쪽 거를 착용 중입니다. 22성이고 5에 40초에 완작 다 돼있고, 이거는 이제 별만 딱 보고 샀습니다. 사실상 오른쪽 거는 이제 다시 판매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얼마 주고 샀는가,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? 예예. 60억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. 60억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왜 샀냐, 첫 번째 가입은 상관없어요. 왜냐면은 앱솔루 토드에서 팔면 되기 때문에 60억이면은 이제 나중에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고요. 천만 딱 만들었다. 수공은 천만 정도 이제 스펙업을 되었습니다. 이제 끼고 있던 걸 팔아야 되겠지. 예예. 가격을 한번 볼까. 달 이벤트 마일리지샷 12,000원입니다. 끼고 있던 거, 55억 이상은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? 제가 산 거는 60억이란 말이죠. 한번 봅시다, 가격 좀. 이걸 팔아야 되긴 하거든. 60억 이상 받았으면 좋겠는데. 30% 에디 두 줄 있네. 18성짜리.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 이거 19성이네. 이건 의미 없고. 그래서 치고. 와, 이것도 좋다. 이거 가입 몇이냐? 이거 27%에 6에 40초. 가입 5가 6짜리네. 이거 얼마 주고 파냐? 야, 애매하다. 어떡하냐. 45억 받으면은 난리 나는데. 제가 카르타 세트를 130억 주고 샀거든요. 여기서 45는 넘어야 될 것 같은데. 45. 50, 50, 30은 돼야 될 것 같은데. 라인업이 너무 빡센데? 일단 이거보다는 위긴 하지. 이거는 가위 놔두니까 패스 치고. 이거보다 위고. 딱 이 느낌이네. 대신 가위시 조금 더 높지, 6회니까. 여긴데? 딱 라인업이 여긴데? 어떡하냐? 가 2를 밀고 나갔다. 여긴 18성이잖아. 맞아. 이 라인업인데 45억 선인데? 이거 어떡하냐? 45억 선인데. 아니, 왜 다 18성만, 죄다 18성이냐? 어떡하냐? 어떡하니? 이거 어떡하냐? 45억 주고 판다고? 45. 90억이면 바지가 45억을 받아야 되는데. 어떡하냐. 이건 내가 산 거. 어떡하지? 유니크발로 밀고 나가야 되나? 18성. 6인데, 딱 요 라인인데. 30% 너무 강력하다. 야, 솔직히 말해서 가이드 1차이인데. 요길 가고 싶은데. 이거 무슨 작이냐? 증폭작이네. 그렇다면은, 한번 비벼볼만 하지. 요 정도면 한번 비벼볼만 하겠다. 가이시 낮으니까, 그치?
아, 이, 딱 이 라인인 것 같은데. 얼마 할까요? 예. 의견 내주실 분. 원하는 가격은 60억인데,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들 것 같고. 45에서 64인 것 같은데. 45억 주고 내가 생각하고 샀나? 잠깐만. 아, 그런가 보다. 45면 나쁘지 않겠네. 50억 정도만 해서 팔아볼까? 아니, 라인업이 있잖아요. 일단 얘는 이기고 가는 거니까. 얘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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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시 났잖아. 어, 그냥 55 정도 한번 해보고 비워봐야 되겠다. 안 팔리면 내리면 되니까 그냥. 55억에 해놓고요. 내려봅시다. 어,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오케이. 55억에 팔고 60억짜리로 22성 스펙업으로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없습니다.